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하나라도 보기 싫으면 그걸 먼저 주워 가지고 휴지통에다 이렇게 넣어 놓는 것도 그것도 큰 아주 좋은 선근을 닦는 일이요. 재선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눈을 뜨고 보면요, 이 선근을 닦을 선행을 할 그런 그 거리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선근을 닦을 일이요. 선근을 닦는다는 게 뭡니까? 복지는 일이다, 이런 건. 공덕 닦는 일이고 복지는 일이죠. 그 불생 피곤해. 아이고,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피곤함을, 피로함을 내지 않는 것이고. 8자는 심심 이지가 이 대승법으로 이자 장엄이요. 그랬습니다. 깊은 마음. 그 들떠있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깊은 마음, 날카로운 지혜. 깊은 마음의 날카로운 지혜가 대승법으로서 아주 영리한 지혜, 총명한 지혜 그런 말입니다. 심심과 이지가 대승법으로서 스스로 장엄해야 된다. 그 불법 속에는 방편으로 근기하열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편법이 많습니다. 이제 환경 공부하는 입장쯤 되고 세월이 그쯤 갔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대승법으로서 자기 자신을 장엄하고 자기 자신을 무장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지지부문에 지지부 52위 아까 말씀드린 보살의 지위 또 우리 인생으로 치면은 36,000 500일의 그런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인생의 지위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그 이치라면은 바로 그러한 것들 거기에 심무소지요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되며 이쯤 했다 하고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안착하면은 발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무소지요. 그다음에 열 번째는 여삼세 재불 선근 방편으로 삼세 부처님의 선근 방편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닦은 바 선근 방편으로서 동일 체성이라 나하고 같아지는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선근 방편으로 더불어 같은 한 몸이 되는 것. 거기는 이제 궁극적인 그런 그 경지죠.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런 것이다. 불자야 이열 가지 법이 영재 보살로 속입 재진이라 이러한 그열 가지 법이 모든 보살로 하여금 빨리 모든 지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보살의 지위에 아주 성큼 다가서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지 관찰이라 지위에 머물러서 관찰하는 내용인데 부처 불자야 다시 불자야 모든 보살이 초 주지시에 처음 지위에 머물렀을 때 응선 관찰하되 응당이 잘 관찰하되 관찰 우리가 뭐 그돈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외국 여행을 가도 뭐 대충 보고 마는 사람들이 있죠. 또그 성격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히 관찰하고 거기에 아주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느끼고 또 새로운 깨달음, 야 저거 우리나라에 가서 응용해도 참 좋겠다. 그런 그 어떤 그 관찰하는 마음 자세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응선 관찰에 응당이 잘 관찰하되 수기 소유 일체 법문하며 그 있는 바 일체 법문을 따르며 무엇든지 눈을 뜨고 보면 법문거리 아닌 게 없죠. 전부 법문입니다. 어떤 스님이 뭐 시장을 마침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푸주간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더래요. 그 주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뭐 때문에 싸우는가 가만히 보니까, 박 씨가 고기를 파는데, 이 사람 박 서방, 그 고기 한건 떼주게.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고기 한건딱 떼주는 거라. 같은 값이라.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또 뒤에 그 다음 사람이 있다. 아이고, 박 선생 수고하십니다. 예, 고기 한 건,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한 서너 건을 쑥 잘라서 주는 거예요. 또 돈을 같이 받으면서, 기가 막힌 그 가르침 아닙니까? 뭐, 딴 데서 배울 거뭐 있어요? 거기서 그냥 부죽간에서 배우는 거지. 거기서 이제 크게 깨달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세상사 참 배울 거죠. 눈을 뜨고 보면 뭐 배울 거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소유 일체 법문입니다. 그 있는 바 일체 법문을 따르며, 속이 소유 심심지하며, 그 소유 있는 바 깊고 깊은 지혜를 따르며, 우리도 생활하면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야, 어떤 그런 그 지혜에서 저런 것이 나왔을까? 참, 신기하게도 그런 그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그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수인하며, 원인된 바를 따르며, 뭐가 원인이 돼서 저러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옆에는 바로 소득과라고 했잖아요. 얻는 바 결과를 따르며,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그 결과에는 모두가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불법의 그 근본, 취지는 항상 인과, 인과 했잖아요. 소수인 소득과, 닦은 바 원인. 내가, 뭐 어제 뭐 수능 시험 끝났지만은 내가 얼마나 공부했냐 하는 것은 인이 되고, 몇 점이 나왔냐 하는 것은 과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그 이치를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뭐 엉뚱한 그런 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 어리석기 이를 바 없죠. 그건 이제 뭐어그 학교 가는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인생을 사는 데 대한 문제예요. 그게 인과의 문제는 첫째 학교 가는 그런 것은 출발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평생 동안 이어지는 거라. 모든 것은 인과 이치로 학교, 시험 점수를 받는 것. 거기서부터 인과의 이치를 믿고 인과의 이치에 맞게 하고 하면은 평생 나가서 사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뭐, 사회 활동하는데도 전부 그 이치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출발이 뭐 엉뚱하게, 뭐 일확천금을 한다든지 무슨 대박을 노린다든지 자기 노력도 없이 대박을 노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 허황되게 사는 거라. 아주 허망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소수인하여 닦은 바 인을 따라서 얻을 바의 과를 따르며 수기 경계하며 그 경계를 따르며 수기 역용하며 그 영향과 힘과 그 작용을 따르며 수기 시현하며 나타난 바, 저절로 그 내가 지은 바대로 세상에 나타나니까 그 나타난 바를 따르, 나타내 보이는 바를 따르며, 수기 분별하며 그 분별하는 바를 따르며, 수기 소득하여 얻은 바를 그 얻은 바를 따라서, 실선 관찰하여 다잘 관찰해서, 참, 이런 그 어떤 평정심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불법을 통해서 이런 법문을 자꾸 이제 함으로 해서 사람이 평정심을 갖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딱 하면 전부 일시대로 돌아가는 게 환하거든요. 전부 일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그 이치를 못 본다고요. 이치를 못 보고는 허망된 욕심을 내게 되니까,
실선 관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이러한 소득이 있었구나. 수기소득. 이러한 소득이 있었구나.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은 또 이러한 소득이 있었구나. 아, 금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금년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구나. 이런 걸 잘 관찰하는 거야. 실선 관찰하여 지 일체 법이 개시 자심하여 일체 법이 전부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자기 마음, 이 자기 마음인 줄을 알아서 이무 소차이니 그 외에 더 집착할 바가 없어. 아, 이건 내 마음 쓰는 대로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됐고 내 삶이 이렇게 되고 내 주변과의 그 관계들이 이렇게 엮어가고 있구나. 지일체비 계시 자심이라 모두가 내 자심, 내 마음을 마음 따라서 이렇게 펼쳐져 가고 내 마음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인데 소홀히 했으니 그 사람이 내인데 또 소홀할 수밖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그 사람이 뭐 상당히 빛나는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 어떤 인연을 해서 빛나는 일을 겪었는데도 뭐 아무 보답이 없어. 그런데 보답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서 이미 갚는 거야. 갚아가고 있어. 오히려 이쪽에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서 갚아가고 있는 도리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사람은 내용적으로 겉으로는 뭐 조금 미안할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갚고도 아직도 갚을 게 더 있어야 하는 그런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가족들 관계에 뭐 조금만 뭐 어쨌다고 섭섭해 하는 경우 많잖아요. 눈앞에 거 그거 섭섭해 할 게 결코 아닌 거라, 알고 보면. 아, 벌써 내가 훨씬 많이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진 거 내가 조금 갚았으니까,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 소리 못 들었다고 해서 결코 섭섭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관찰해야 돼. 실선 관찰해야 돼. 관찰 안 하면 그거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섭섭하고, 또 딴 사람인데 그걸 말하게 되고, 다 그게 이제 실수죠, 전부가. 저부터라도 그렇습니다. 이무소착해야 된다.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그렇죠. 관찰하면 집착할 바가 없어요. 금방은 내가 훨씬 더 잘해줬지만, 그전에는 상대가 훨씬 더 잘했는데, 그건 계산 안 하고, 지금 내가 잘한 것을 그저 머리에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섭섭해 하는 거지. 거기에 집착하는 거야. 그전에는, 어제는 상대가 더 잘했잖아요. 오늘은 내가 잘했지만, 오늘 것만 생각하잖아. 어제 상대가 잘한 것은 계산에 빼버리는 거야. 우정 뭐 빼고 싶어서 빼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 놔두면은 저절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설사 내가 더 많이 베풀었다 손치더라도 그대로 감인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 세상사가 전부 인연관계, 인과관계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하나니, 여시지에 이와 같이 알고 나서 이 보살지하야 보살의 지혜. 그쯤 되면 보살이죠, 뭐, 보살이. 그쯤 되면 보살인 게 그런 이치 잘 알아가지고, 묵묵히 참고 속은 좀, 뭐, 섭섭해도, 뭐, 내가 그제, 덜 아픈 게 많았겠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만하기에 큰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의외로 생각지도 않던 어느 순간에 턱 돌아오는 거야. 생각지도 않던 어떤 그 기회에 뜻밖의 그런 그 소득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면서 뭐 그 많이 경험하신 일 아닙니까? 여시지에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보살의 지위에, 그쯤 되면 보살의 지위에 들어갔다. 그래서 선능 안준이라 보살의 삶에 잘능히 안주하고 있다. 편안히 머물고 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그, 내용이고, 또 아주 그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그 어떤 사건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거는 좀, 사람 관계가 연관되니까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 좀 이제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다 알아들으시겠죠, 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 저 말은 나하고 누구하고 관계를 스님이 어떻게 알고 저렇게 꼭 집어서 말하는 거. 내가 그 사람하고 그렇게 인연이 됐어가 그때 섭섭했었는데 그 얘기를 내 지금 해주는구나.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렇고 자식 관계가 그렇고 뭐 부모 관계가 그렇고 모든 도반 관계가 그렇고 일체 관계들이 다 그렇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 다음에 보살 지위의 스승이라, 보살 지위에 있어서 아주 스승함을 이야기한다. 불자야, 저 모든 보살들이 작시 사유호대. 이러한 사유를 짓대. 이러한 사유를 짓대. 아등이 수이 소입 재진이 우리들이 응, 마땅히 응당 빨리 모든 지위에 들어가야 하나니. 하이고 무슨 까닭인가. 아등이 야거 지지 중주 하면 모든 지위 지위마다에 머물게 되면은 성취 여시 광대 공덕이니 이와 같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하게 되나니 구 공덕이의 공덕을 갖춘 뒤에 점이 불지하며 점점 부처이지 최고의 경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결국 이러한 그 우리가 현명한 사유, 현명한 사고를 통해서 결국은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부처의 지위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주 불지위에 부처의 지위에 머물고 나서는 능작 무변 광대 불사하라. 능이 무변 광대, 가 없는 광대한 불사를 지낸다. 그렇죠. 모든 이치를 환히 깨달아가지고 어디에도 매하지 않는 거예요. 매하지 않는다는 말 불교에서 잘 쓰는 말인데 참 그 좋은 말이라. 어둡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나 어떤 인연이나 어떤 사건에도 거기에 어둡지 않고 환히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음을 환히 아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으면 무변 광대한 불사를 짓게 되는 거지. 큰 불사를 짓는 거예요. 큰 불사를 짓는데 물론 뭐 물질적으로 뭐 큰 아주 화려한 그런 그 절을 한 수백 개를 짓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복지관을 잘 아주 지어가지고 그냥 국가에서 보조도 받지 않고 개인에게도 받지 않고 수천 명 수만 명을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 모셔놓고 잘 편안히 그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참 그 조금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꿈인 거야. 노인들 아 나도 지금 그런 복지관에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훌륭한 생활이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 좋은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노년에 늘 연불하고 사경하고 뭐 예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훌륭한 복지관을 거사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게 이제 광대한 불사죠. 그러한 것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고로 의왕근 상근 수습하여 마땅히 항상 부지런히 수습해서 무유 휴식하고 휴식하지 말고 무유 필요하면 피곤해하지도 말며 피곤해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보살에게는 휴식도 없어. 쉬려고 해도 쉬지도 안 해. 쉬는 게 오히려 괴로워.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편해. 그리고 피곤하지도 않아. 무유 필름이야. 피곤함도 없어. 이 대공덕으로 이러한 큰 공덕으로 이자 장엄해서 스스로 장엄해서 그러한 능력이 다 갖춰져가지고 그 마음껏 그러한 그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이게 대공덕으로서 이자 장엄이라 자신을 장엄하는 거야. 얼마나 근사해 보이겠어요.
아주 뭐 자신도 근사하지만은 남북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보살진이라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느니라. 그게 이제 보살행. 이 불교의 꿈은요 보살행입니다. 보살행. 보살이 잘 되고 보살행을 잘 실천하고 보살행을 잘 함으로 해서 세상이 모두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근데 저는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세상이 참 뭐 부정, 부패, 부조리 뭐 그래가지고 엉뚱하게도 착한 사람이 억울한 어떤 일에 걸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그 뉴스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원인이 뭐냐? 뭐 법을 아무리 강하게 하고 뭐 벌을 많이 주고 뭐 늘 법을 만들고 뭐 하고 국가에서 하는데 인과를 가르쳐야 된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서 참 내가 섭섭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나쁜 짓 했냐? 네가 인과를 몰라서 그렇다. 그 인과 이야기를 끊임없이 매일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돼 사실은. 그러면은 어른들도 인과를 배우지만 아이들 자라나는 아이들이 인과를 알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은 미래가 밝아지잖아요. 한국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안 가르치고 법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벌만 주려고 하고 그러면 법을 만들면은 법 만든 사람보다 더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서 법 피하는 게 벌써 나와요. 법을 피하는 게. 건축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라든지 보면 전부 법만 피해 가는 것이 벌써 먼저 나와 있잖아. 참,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과를 가르쳐가지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그래 모든 것이 자연 현상만 인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회 사람의 문제도 전부 인과로 돌아간다. 자연 현상은 인과로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아니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에 오면은 낙엽 지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가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상황도 참 인과로 가을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그것도 정말 추호의 어떤 그 어긋남도 없이 우리 인간 사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 인과의 법칙은 인간 사회도 적용이 되고 된다고 하는 사실을 좀 열심히 좀. 교육시켰으면 하는 그런 거 글쎄요. 저는 늘 그렇게 스님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늘 공부하고 또 이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런지 늘 그 점이 안타까워요. 저게 결과만 가지고 저렇게 벌을 주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일어나기 이전 원인 씨앗. 거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이게 결국은 세상이 조금씩 맑아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한 번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벌만 주려고 하고, 법만, 강하게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참부. 그런 인과에 대한 그런 상식 없이 공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조그만 빈틈이 있으면은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슨 의원들 모두 보면은 전부 공적으로 써야 할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개인이 착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 일들을 저질러가지고, 그게 발견이 돼서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은 훨씬 더 많고 클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얼마나 잘못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살행의 청정이라 훌륭합니다. 청정인의 열 가지 법이다. 그렇습니다. 청정인의 열 가지 법. 그래, 이제,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에게도 늘 인과를 강조해야 돼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원인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됐다. 그러면 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불자야, 요 십종법화야, 10가지 법이 있어서 모든 보살로 하여금 소행 청정하나니 행하는 바가 훌륭해진다. 10가지 법이 있는데 보살은 그것이 그 10가지 법을 행하면은 행하는 바가 생활하는 것이 아주 훌륭하다. 청정은 아주 훌륭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소행이 청정하나니 하등이 위싯고 어떤 것이 10가지냐? 일자는 실사 자제하야 만중생이요. 이거 아주 어려운 주문입니다. 자기 재물을, 재산과 재물을 모두 다 버려서 보시해서, 실사, 사자는 보시한다는 뜻이야. 전부 보시해서 중생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 만중생의, 중생의 뜻을 만족해 하는 거.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 보통 사람이야 실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거주하고 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는 자기의 의식주 문제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딱 습관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도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재산을 내놓을 수가 없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그리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은 그 제대로 이제 쓰지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오원과 그 육근으로 된이그 중생의 그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급한 일이고 제일 최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당장 어떻게 낭떠러진대. 이 세상이 뭐어돈 없어 봐요. 바로 낭떠러지잖아. 바로 뭐어그 모든 문제가 약이 되고 그리고 노숙자가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눈에 뻔한데 매일매일 드나들면서 보는데 그 급식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입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지켜야지 보호해야지 무조건 막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재산 내돈 이거는 뭐꼭 쥐고 쥐고 죽더라도 막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그거 당연한 거죠. 보통 사람들의 심리는 그거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사 제제하야 만 중생의 그랬어요. 재물을 다 보시해 가지고서 중생들의 마음을 만족해 한다. 이자는 지게 청정하야 윤리도덕입니다. 지게 청정해서 무소회범이요. 회범하는 범하고 흐러지는 바가 없게 하며 그 보시 지게. 그 다음에 이제 삼자는 유화 인욕하야 아주 유화 인욕. 참으려면은 속은 뭐 불이 나더라도 겉으로는 유화해야죠. 부드럽고 화하고 그래서 인욕해서 욕담을 참아서 무유공진력 끝까지. 이제는 난못 참겠다 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야 돼. 그게 이제 무유공진이야. 끝까지 참아야지. 한 10번쯤 참았는데 도저히 난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그만 그 하면은 뚝이 더 크게 무너져버려. 이거 참 인욕이라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유화 인욕해서 무유공진이야. 끝까지 유화인욕해야 된다. 부드럽게 참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자는 근수재행하여 부지런히 모든 행을 닦아서 영불퇴전이요.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하며 모든 수행을 모든 좋은 일을 부지런히 정진이죠. 보시, 지혜, 인욕, 정진.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인데 다섯 번째는 이 정념력으로서 신무 미란이요. 그렇습니다. 정념의 힘, 바른 생각의 힘. 바른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평정심을 가지고 또 가능하면 이제 불법에 근거해서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바른 생각의 힘으로써 신무 미란이라 마음에 미혹하고 어지러움이 없다. 미혹하면 마음이 미혹하면 미란이라는 게 미혹한 거야. 미혹하면 그만 그 잘못된 길 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도 가는 줄도 모르게 되죠. 신무미란이요. 그 다음에 육자는 분별요지 무량제법이요. 한량 없는 모든 법들을 분별요지함이요. 정념력이라고 하는 건 선정이죠. 선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한량 제법 모든 법. 얼마나 세상 사는데 이런저런 이치가 많습니까? 그래서 늘 다른 이치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걸 잘 분별하고 요지하는 일.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6번까지 이제 보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선정은 정념력이라. 마음이 안정이 딱 되는 것을 정념의 힘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수 일체 행호되 일체 행을 닦되 무소착이요. 집착하는 바가 없으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그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유여 산왕이요. 큰 산. 산 중에도 가장 큰 산은 그냥 산왕 그래. 큰 산과 같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광도 중생아 유여 교량이요 그랬어요. 중생을 널리 제도하는 것을 교량과 같이 한다. 다리를 잘 나누면은 사람들이 건너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뭐 중국에서는 뭐 55k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그 바다에 다리를 놔가지고는 아주 그 세계에서 아주 그 자랑하고 중국의 국력이 이렇다, 중국의 기술이 이렇다 하고 지금 야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조그만 도랑도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고 뭐 어지간한 강도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고 저는 어릴 때그강 학교가 저기 강 건너 있었어요. 그 비가 오면은 못 가는 거야. 그런데 내 가는 데 10리 오는 데 10리 20리를 돌았어가. 그러면 한 1교시가 끝나고 한 2교시, 3교시쯤 돼야 이제 도착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출석은 하는 거지. 그러면 비가 와서 의뢰인 못올줄 알았는데 왔다 해가지고 또 칭찬받고 그러죠. 다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리가.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에 다리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마치 교란과 같이 다리를 잘 놔가지고 얼마나 간편하고 쉽게 건넙니까? 너무너무 쉽게 건너죠. 그 요즘은 도시생활에는 뭐 그런 거 무심코 그냥 다리 건너가지만은 모르죠. 무심코 건너가니까 몰라.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지일체 중생이 유여 열애로 동일체성이라. 모든 중생들이 열애로 더불어, 모든 열애로 더불어 동일한 체성이라, 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푸는 열쇠가 뭐라고?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 마음 다 있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 그게 시산무차별이다.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게 환경의 열쇠잖아요. 환경 푸는 열쇠라. 근본적으로 환경의 안목은 또 환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은 안목을 그대로 펼쳐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깨달은 입장에서 봉사들이 말하는 거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봉사들은 뭘 보지도 못하면서 아이 저기 가면 뭐 다리가 있다. 저기 가면 강이 있다. 저기 가면 뭐가 있단다. 그거 전혀 못 믿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눈 밝은 사람은 다 환히 보고 몇 미터 앞에는 뭐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그건 이제 눈 밝은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맹인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전부 이제 맹인의 입장인데, 깨달은 사람, 부처님 입장에서 보니까 똑같은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야. 하나도 차별이 없어. 근본적으로 동일한 체성이라, 체성이 하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탐진치 삼독, 그 세 가지 독한 그 약을 먹고는 그만 그 약에 취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탐욕. 그다음에 큰 사람들 욕심 있잖아요. 진심. 또 누구에게 조금 뭐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 말도 조그만 부당한 그런 그 말을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배로 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또 상대는 또 거기에 또 배가 나와. 내 인도라고. 또 이쪽에서는 또 배가 돌아가.